생계의 기운이 한 2, 3월 달까지 간다고 봅니다. 봄이 와야지 그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입춘이 들어오면 그때에는 다시 한번 움츠렸던 거를 다시 한번 활기차게 으르렁거리고 움직여야죠, 이제. 안녕하세요. 태극신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안녕하십니까? 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이민영 선생님 뽑아주시는 그 네. 정점으로 봤을 때 네. 개방나는 나이가 어떤 한 나이 골라주세요. 61세 범띠입니다.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, 올해. 61세 범띠분들 뽑아주셨는데 네네. 우리 범띠분들 일단은 뽑아주신 이유 여쭤보기 앞서서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아요, 선생님? 아, 호랑이들이 좀 이렇게 잘난 척을 좀 많이 하죠. 잘났죠. 근데 속을 들으면 좀그 헛뚝뚝이죠. 네, 헛뚝뚝이죠. 네네. 근데 올해 이제 그 이민년인가 범띠가 이제 범띠를 만나서 올해는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. 진짜 힘들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올해는 다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다시 이제 힘차게 움직이는 해입니다. 아, 그럼 이전까지 좀 힘드셨던 아, 분이신가요? 힘들었죠. 힘들었죠. 금전적이든 사람이든 아, 힘들었죠. 힘들어서 근데 그게 이제 신춘년의 기운이 한 2, 3월 달까지 간다고 봅니다. 봄이 와야지 그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입춘이 들어오면 그때에는 다시 한번 움츠렸던 거를 다시 한번 활기차게 으르렁거리고 움직여야죠, 이제. 그 올해는 범띠가 또 귀인이 있어요. 귀인을 위해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네요, 아, 그렇죠. 호랑이가 어떻게 논 밑에 있겠습니까? 사업을 하셔야지. 네. 그 사업 안 하신 분들 논 밑에 있다 보면 천불 났죠, 속에서. 네. 그래서 그분들은 한 직장을 가더라도 오래 못 있죠.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오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. 그러면 우리 범띠 분들이 선생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런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호랑이도 보면은 겉으로는 강한 것 같은데 속은 또 약해요. 그리고 또 남의 말도 또좀잘 듣고 믿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손해보는 것도 많죠. 그것도 손해보면 또 금전도 많이 손해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사 매사 사람을 만나더라도 또새 인연을 맺더라도 매사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